경기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이제 한 판 남겨놨습니다. 문도원 선수와 조승아 선수 계속해서 중앙 쪽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네, 흑이 이곳을 받지 못하고 이선을 막아갔습니다. 집으로 크기보다는 역시 좌변이 너무 얇아서일까요? 네, 계속해서 좌변 쪽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네. 아, 네, 글쎄요. 이렇게 돌파를 대는 것도 너무 아프거든요. 계속해서 이쪽을 나오게 되면 흑이 이도를 살리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상중앙 쪽에 있는 백돌에 붙어있는 흑돌이 굉장히 얇네요. 네,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되면 이것은 흑이 계속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차단이 안 되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두면 네, 흑은 이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아서 이쪽이 차단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흑이 이쪽을 붙이면서 원대한 꿈을 꾸긴 했지만 아, 네, 꿈이 좀 악몽이네요. 지금 잘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흑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백에게 조금씩 떼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연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이쪽을 차단해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그리고 이곳도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쪽을 차단하는 것도 너무 큰 자리라서 아, 네, 백이 즐거운 곳이 너무 많네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봤을까요? 당장 중앙 쪽을 끊으러 가지 않고 초읽기를 소비합니다.